미국은 또 뭔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어떤? 약간 플랜카드를 만들어주시는데 미국 팬 여러분들께서는 약간 저희의 예쁘고 뭔가 딱 완성된 그런 사진보다 눈 뜨다만 엽살 좋아해? 네, 뭐 약간 호두 치어다만 엽살 좋아해? 호두 치어다만 이런 사진들을 꼭 캡처해서 아 그래? 그러니까 한 번씩 꼭 보게 돼요. 팬분들은 한 번씩 더 인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라스짤은 안 올라와 있어요? 있었어. 아, 그래. 너무 신기했어. 그리고 이제 조금 리액션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제 다른 나라 가면 그냥 우와 정도로 하는데 미국은 네, 그렇게 하시길래 이게 뭐지? 하고서 이제 듣다 보니까 제가 별명이 두부예요. 두부. 네, 피부가 말랑말랑하고 이제 하얗다고 그래서 두부라고 하는데 그걸 줄여서 둡이라고 하는데 그게 둡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멘트할 때 이제 중간중간 그런 슬랭 같은 거 써주면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약간 막. 릿! 약간 찢었다. 릿! 와우, 소하, 와우! 쩐다, 찢었다. 약간 이런 뜻이래. 아, 그리고. L-I-T. L-I-T, 오케이. 쩐다, 이런 거. 일단 수업이랑 수업. 또 미국은 제가 이제 의상을 제가 사실은 데뷔 초에는 미성년자 때 18살이었었으니까 의상을 좀 노출을 되게 꺼려 했었어요. 제가 조금만 배만 보여도 아 이거 조금 가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셔츠 같은 거 입어도 무조건 여기까지 잠가야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확실히 보여드리자 이번에는 약간 좀 노출하자 딱 탑만 입고 다 오픈된 그거를 입고 딱 보여드렸더니 팬분들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다현이가?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줄 아세요? 왜냐면 미국물 마셨으니까요. Because I drink LA water. 미국물 마셨으니까요. 마셨으니까. 원래 그런 편 안 쓰거든. 아 원래 미국에서는. 너 멋있네.